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지난주에 또 의견 주셨던 클래시스가 뭐 거의 5거래일 만에 20% 가깝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들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큐브엔터, 파마리서치, 현대오토에버, 넥센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큐브엔터인데요. 여자아이들의 5월 중순 이후 컴백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직전 발매한 미니앨범이었던 아일러브가 여자아이돌 초동 기준으로 역대 여섯 번째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명실상부 대세 걸그룹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올해도 저번에 컴백과 아마 밀리언 판매량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한층 레벨업된 글로벌 팬덤을 감안한다면 올해 있을 월드투어 개최 도시라든지 회당 좌석 규모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광고나 행사 같은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그룹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여자아이들 멤버 중에 우기라는 멤버는 웨이보 구독자 수가 750만 명으로 지드래곤이나 리사와 함께 최상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팬미팅 관련 신청을 6월에서 7월 중으로 진행 예정인데요. 최근 중국 관련 외교적 이슈로 주가 조정받았을 때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파마리서치입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용 의료기기는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작년 당산을 보는 느낌입니다. 내수에서 수출로의 숫자를 보여줄 때 주가는 남다른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파마리서치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이 좀 더뎌지는 듯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 지원금을 통해 시술 경험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실제로 리오프닝이 완전히 됐을 때 수혜가 온전히 예상이 된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동사의 멀티플이 항상 디스카운트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수출 비중이 작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나아지고 있는 이 수출 개선세가 의미 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모될 때 주가 리레이팅이 가파르게 이루어진다는 점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코스메틱 부분이 이제 자사몰이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최근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미용 의료기기에서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에 대해 투자자시라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트렌드라는 생각이고요. 관심 가져보실 만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